지금부터 참치 타르타를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올리브하고 케이크를 곱게 좀 다져주세요.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재료 중에 하나죠. 그 다음에 참치. 참치살을 썰어야죠. 0.5cm 정도로.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핫소스 좀 넣으시고 소금 후추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양파첩 마늘첩 좀 약간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니까 당연히 레몬주스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? 자,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것을 모양 잡아서 내줘야 되는데 그걸 이름하여 퀘넬이라고 해요. 퀘넬을 잘 만들어서 이제 이 수저를 두 개 이용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넓규공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런 것이 퀘넬이라고 시험이나 시험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요걸 잘 만들었는가 보는 거고 시험뿐이 아니라 이건 직장에서 많이 나가요 양식에서 수저가 요거보다 조금 움푹 들어간 퀘넬용 수저가 있는데 뭐 굳이 없으면 그게 안 해도 일반 수저 가지고도 이제 할 수 있지. 이렇게 세 개. 늦게간이 만들어 놓은 거 넣고, 드레싱을 베네거우유를 살살 뿌려주고, 이 주위에다 모양만 내줘. 이미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, 퀘넬에다가 뿌려주면 안 됩니다.